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콘솔 게임기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이 희망회로를 가동시킬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와이어드라는 곳을 통해서 나온 소식입니다. 와이어드? 발음 제대로 한 거 맞나 모르겠네. 소니의 리드 시스템 아키텍트인 마크 썰리가 이 출시 준비 중인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은 뭐 오피셜은 아닙니다. 뭐 누설이라고 포장하기에는 루머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사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조금 깁니다. 내용이 많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썰리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 썰리 아닙니다. 이번 플레이스테이션 5는 이전 플레이스테이션의 변화와 비추어 봤을 때 한 번의 혁신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선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구성하는 중심은 알고 계시듯이 AMD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PU는 AMD의 라이젠 3000 시리즈를 베이스로 하고요. 썰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소 젠2 아키텍처 기반의 8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은 나비 기반의 맞춤형 CPU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분은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제가 전달해 드렸던 이 GDC 관련 소식을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2019년은 거의 게임 엔진에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되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차세대 콘솔의 경우에도 앞으로 출시될 게임들에 탑재될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이 허황된 이야기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플레이스테이션 5에 탑재될 AMD 칩에는 이 3D 오디오 유닛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썰리는 그동안 콘솔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사운드가 이번 플레이스테이션 5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질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소니 역시 콘솔의 사운드 출력 부분의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다고도 밝혔고요. 뭐 이제는 별도의 서라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이 게이머는 완벽한 서라운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뭐 뒤와 측면의 사운드를 몰입감 있게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서라운드에서 보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위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현재의 서라운드 포맷 중에 돌비 애트모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음의 높낮이까지도 구현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 사운드 부분에서 단순한 업그레이드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외부 오디오 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저는 솔직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기로는 이 골드 스탠다드급의 헤드폰 정도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PSVR의 차세대 버전에 대해서는 현재의 PSVR은 플레이스테이션 5와 호환이 되고 다음 버전의 플레이스테이션 VR도 있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자, 하지만 썰리는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 중에 하나로 플레이스테이션 4까지 유지가 되었었던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바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도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전해드리는 거지만 좀 당황하게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현재의 플레이스테이션 4는 기본적으로 이제 핫디스크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개별적으로 이 로딩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속도의 향상은 뭐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속도 향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썰리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게임을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와 현재 테스트 중인 이 데브킷을 사용해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비교를요.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의 하드디스크 버전에서 한 15초 정도 걸리는 로딩을 데브킷의 경우는 0.8초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에 탑재가 되는 이 스토리지 방식은 SSD 기반일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썰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PC에서 사용하는 이 SSD보다도 대역폭이 높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은 없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5의 이 하드웨어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전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정말 많은 욕을 먹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는 하위 호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우, 멋져요. 자, 아직까지는
개발자 키트가 시딩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게임 생태계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이제는 단순한 업그레이드만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콘솔 게임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플레이스테이션 5를 기대하면서 이 희망 회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